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고열 증세가 확인돼서 곧바로 격리 처리 후 검사를 받았는데 오늘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이천 국방어학원에서 2주간의 격리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증상이 없는 나머지 140명은 오전 10시쯤 경기도 이천에 있는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그러한 모습이 교과서다.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방역에 새로운 교과서를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에 박수를 보내는 그 전환기에 바로 대한민국 경기도 이천시에 이천 시민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가 그랬고 정세균 총리께서 우리 이천 시민이 그렇게 대단했다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 위대한 이천 시민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가 필요합니다.